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장항동에 있는 삼계탕집 명계옥에 방문했습니다. 명계옥은 라페스타 C동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건물 지하주차장에 2시간 주차가 가능합니다. 테이블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삼계탕과 전골, 닭볶음탕이 있습니다. 삼계탕을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서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밑반찬으로 겉절이, 고추와 당근, 장아찌, 깍두기가 나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삼계탕이 담겨져 나옵니다. 뜨거운 국물에 푹 삶은 닭이 들어있고 그 위에 검은 깨와 파가 올라가 있습니다. 닭은 뚝배기에 쏙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국물은 진한 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뜯습니다. 잘 삶아져 젓가락으로 쉽게 분리됩니다. 고기가 야들야들하게 씹힙니다. 겉절이는 개운한 맛입니다. 왼쪽 다리입니다. 촉촉한 다리살이 부드럽게 발라집니다. 장아찌는 짭짤한 맛입니다. 고추에 쌈장을 찍어 먹습니다. 작은 고추는 많이 맵습니다. 오른쪽 날개를 뜯습니다. 젓가락으로 쉽게 분리됩니다. 부드러운 날갯살을 발라 먹습니다. 왼쪽 날개입니다. 촉촉한 날갯살을 발라 먹습니다. 겉절이입니다. 왼쪽 넓적다리입니다. 다리보다 살이 많습니다. 장아찌입니다. 큰 고추입니다. 큰 고추는 맵지 않고 아삭합니다. 닭가슴살입니다. 보통의 닭가슴살에 비해 퍽퍽하지 않습니다. 겉절이입니다. 큰 고추입니다. 국물을 떠먹습니다. 국물이 진해서 좋습니다. 닭고기를 건져 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닭가슴살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좋습니다. 큰 고추입니다. 닭고기를 건져 먹습니다. 겉절이입니다. 장아찌입니다. 닭 몸통 안에 찹쌀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닭고기 한쪽을 떼어 먹습니다. 매운 고추입니다. 닭고기를 건져 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장아찌입니다. 닭고기를 거의 다 먹어갑니다. 닭고기 마무리입니다. 큰 고추입니다. 찹쌀 가운데 인삼 한 뿌리가 들어있습니다. 잔뿌리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인삼 냄새가 강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찹쌀을 국물에 잘 말아줍니다. 찹쌀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진한 국물과 함께 떠먹으니 좋습니다. 깍두기입니다. 찹쌀을 떠먹습니다. 닭고기를 약간 남겼다면 같이 먹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겉절이입니다. 대추와 함께 떠먹습니다. 대추의 단맛이 우러납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를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국물을 마시고 그릇을 기울여 밥을 떠먹습니다. 큰 고추입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겉절이입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깍두기 마무리입니다. 다시 떠먹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겉절이입니다. 남은 밥을 모두 떠먹습니다. 국물 마무리입니다. 명계옥 삼계탕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명계옥은 라페스타 근처에 있는 삼계탕 전문점입니다. 매장은 크지 않지만 찾아오는 손님이 많고 하루 60마리만 판매해서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닭고기는 잘 삶아져서 젓가락으로 쉽게 바를 수 있습니다. 닭을 모두 먹고 국물과 함께 찹쌀을 떠먹고 나면 든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